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요새 결혼 안 한다, 안 한다 해도 다들 결혼하더라고요. 60대, 70대 되면 결혼 안한거 분명 후회하게 돼요. 자기를 부양해줄 자식이나 처도 없으니, 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부양해줄 자녀, 그리고 내 옆에 있어줄 동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대로 결혼한다고 하면 정말 불쌍한 건데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결혼한다고 한들,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나중에 나이 들면 자기들의 어떤 자녀들이 내 옆에 있어줄지, 부양해줄지, 내 처가 내 옆에 있어줄지 모르는 겁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줄까?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 많겠죠? 그 자녀분들, 잘 찾아옵니까? 와요? 명절날 옵니까? 생일날 와요? 환갑, 칠순, 팔순 다 챙겨줍니까? 요즘 환갑 같은 것도 없어요. 챙겨주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명절날 안 찾아뵙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 잘해주지 못하면 아예 부모 없다 생각하고 안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모든 자녀가 부모가 나이 들면 다 부양해 줍니까? 누가 부양해 줍니까? 누가? 어느 누가? 자식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그 20대, 30대 분들 중에 부모님 부양하신 분도 있습니까? 부양하고 싶어도 못하죠. 왜냐? 내 혼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아니, 지금 젊은 세대를 또 부양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출산한 자녀들한테 우리를 부양해야 된다.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한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중에 가면 노인 인구 더 많아지는데? 젊은 친구들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부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양이라는 게 공짜로 하는 겁니까? 돈이 꽤나 많이 들죠? 왜냐하면 나이 드시면 아픈 데가 많다 보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고,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도 많이 들어요. 부모를 부양한다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부모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도 충분히 내 혼자 생활이 가능하게끔 그만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그만한 돈을 버는 분들 많지 않아요. 지금 젊은 세대 중에 자신의 노후 대비도 못하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자식이 부양해줄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처가 있다고 한들 뭐 달라집니까? 아니, 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결혼한다고 해서 이혼 안 합니까? 결혼하면 이혼 안 합니까? 우리나라 이혼율 높거든요. 그리고 막상 결혼해도 이혼 도장 안 찍었을 뿐이지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는 그런 부부들도 좀 있습니다. 말이 좋아 부부지 거의 뭐 동거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도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우리나라 섹스리스트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 입을 안 덮고 자는 부부들도 많아요.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 계속 지속되면 모르겠어요. 저는 부부란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서로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한 입을 안 덮고 자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이 먹어서 따려 사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도장만 안 찍었을 뿐인 사실상 혼인관계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아니 무슨 모든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가 부모를 다 부양해주고 와이프도 옆에 있을 것이다. 그건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있는데 결혼한다고 해서 그 모든 부분이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면 좀 비참해질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으로서 가장도 못하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나를 가장 취급 안 합니다.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남편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뭔가 이렇게 뭔가 교육비나 금전적으로 뭔가 지원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 그러면 다 커서 자녀분들이 나를 찾아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도와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안타깝지만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더라도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이 그냥 개나소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벌이가 좋아야 되고, 모아놓은 돈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조건 결혼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더 많아요. 혼자 살때 문제보다. 혼자 살면 그냥 뭐, 내 혼자 의식주만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내 혼자가 아니라, 내 가족들, 와이프하고, 내 자녀분들 생기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 와이프랑 나랑 잘 맞을지, 아니면 늘상 싸울지, 그거 알수 없는 거예요. 얘네 때안 싸웠다 하더라도, 결혼하고 나서 치고받고 싸우는 커플들 정말 많습니다. 연애 때는 좋은 것만 보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민낯이 딱 까발려지잖아요. 그때 가서 싸우는 거 진짜 많이 있어. 그리고 요즘에 자녀를 키우기도 쉽지가 않고. 무슨 결혼하면 다 자녀들이 부모 부양하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무조건 옆에 있어 줄 거나. 그런 마인드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비참합니다. 더안 좋습니다. 그런 뭔가 논리에 맞지 않은 말로 젊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댓글 적으시면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키운다고 돈다 써서 노후 대비를 못하는 건 생각 안 하나. 자식들이 도와줘. 더안 뺏어가면 다행이지. 주위에 둘러보세요. 자녀가 제대로 부양해주는지, 몇쯤이나 되는지. 부모가 재산이 있어야 나중에 자식 노릇도 하는 겁니다. 부모 재산 미리 증여하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주면 안 찾아옵니다. 저 댓글 쓰신 분은 자신이 후회한다고 자신이 안 해본 거 하는 게 좋다 생각하는 듯 한데, 저분 결혼 안 했었어도 후회했을 듯. 그리고 결혼하면 후회한다고 댓글 남겼을 수도. 물론 결혼 안 해가지고 후회한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후회한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일을 왜 했을까? 확실히 요즘에 결혼하신 분들 댓글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혼자 사는 거 좋아하면 그냥 계속 혼자 살아라.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죠. 25년, 28년. 결혼을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다 키워서 출가하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결혼해서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런 말보다는 내가 만약에 당신들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난안할것 같다. 이렇게 살고 나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고, 되돌아 생각해보니 내 노후 대비는 해놓은 게 없고, 뭐 자녀들은 키워서 어떻게 출가하면 되겠지만, 당장 나이 먹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이고, 그리고 내 와이프도 말이 좋아 와이프지,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마음을 떠난 지는 오래됐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느끼는 건데, 젊은 친구들. 먹고 사는 게 충족이 되고 혼자 사는 게 만족스러우면 굳이 결혼에 목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글도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달라진 거야. 옛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그분들 꼰대 세대 아닙니까? 50대, 60대. 근데 그분들마저도 결혼이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결혼하면 돈이 엄청 많지 않으면 자녀 키운다고 돈다 나갑니다. 한번 생각해봐.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대출 안 받고 집 사서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결혼해서 아파트 들어가시면 다 빚쟁이야. 엄청난 빚쟁입니다. 저 아파트 대출 받으면서 빚진 거, 저 결혼하면서도 다 갚아 나갈지 장담할 수 없어. 내가 봤을 때못 갚을 사람도 굉장히 많아.
오히려 결혼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비싸게 아파트 사가지고 영끌에서 들어올 필요도 없을 텐데 아파트 들어가겠다 무리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대출금 갚느라 정신없는 분들 많아요. 한번 생각해봐. 지금 자녀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금 없이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모텔 2, 3억은 있겠지. 2, 3억도 크잖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돈 많이 벌것 같습니까? 돈 많이 못 벌어요. 대출금에 아파트 관리비에 생활비 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금도 못 해요. 보험료 얘기도 빠듯합니다.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면 뭐 산후조리도 해야 되고, 애들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영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사교육비 많이 듭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자녀 키우면 사실상 노후 대비는 못 합니다. 못 해요. 하고 싶어도 못 해. 왜냐? 결혼하면서 버는 돈을 아파트 대출금, 생활비, 관리비, 그리고 자녀들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 품위유지 이런 데 써버리면 노후 대비는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분들은 연금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젊은 친구들이 결혼해서 노년 나이까지 갔을 경우에 이 연금이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노후 대비 못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잘하고 있겠죠. 너무나 들어간 돈이 많아요. 노후 대비보다 당장 이번 달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어떻게 해야 마이너스가 안 날지 이 고민하고 있어요. 주변에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야. 얘기 들어보면 이런 말 많이 해요. 월500 버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모자르다. 노후 대비? 그딴 게 뭐냐? 이번 달 어떻게 버티기도 막막한데. 나중에 애 크고 나면 교육비 어떻게 마련하지? 이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젊은 분들 노후 사실 책임 못 집니다, 결혼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집이 엄청 잘 사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그리고 자녀가 커가지고 부모를 부양한다? 지금의 젊은 친구들도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데 더 부양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거 하셔야 돼. 부모님도 능력 있어야 돌봐주고 도와주지. 부모한테 뭐 재산적으로 상속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와달라고 해도 와주지도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댓글 적으신 분이 좀 나이가 좀 있는 분 같은데. 아, 이 댓글 말고. 자, 이 댓글 적으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부모도 있잖아요. 부모 능력 따지는 시대입니다. 굉장히 따지는 시대야. 약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도 있잖아요. 돈 나올 게 없잖아. 오라고 해도 안 와.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를 봤냐 하면, 어머니가 쪽방촌에 살고 있는데, 자식이 한 번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찾아와. 쪽방촌에 산지 꽤 오래됐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 부모가 울먹이면서, 어머니였거든요. 울먹이면서, 아들아, 이 방송 보면 한 번만 연락만 해도 맛있는 거안 사달라고 할 테니까 얼굴이나 안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부모도 능력이 있어야 물려받을 어떤 부동산에 집이 있어야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더하면 더해야지, 덜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거는 바라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능력이 안 되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벌만한 능력이 안 되고, 뭔가 좀 소비 능력을 뭐 이대로 제대로, 좀, 절제하지 못한다면 결혼 안한게 맞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결혼하려고 제대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만 능력을 다 갖추지 못했어요. 이제 결혼하는 것도 능력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저도 나이만 있다고 그냥 숟가락 두 개만 들고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가능했겠지만 지금 세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골로 갑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시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왜 결혼을 못하는지, 점점 혼인수가 줄어드는지, 그 젊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부인 논리대로 세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요.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